요즘 아파트 분양 시장이 매우 뜨겁습니다.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분양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이런 때를 틈타서 나도 내 집 마련 한번 나서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계약인데요. 오늘은 미계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에 들어갔을 때 대표적으로 이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있죠. 바로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기 있는 아파트로 여겨지고요. 미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기가 없는 아파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미계약은 미분양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미분양은 이런 겁니다. 미분양은 건설사가 준비했던 물량 가운데 자신들이 미처 다 판매하지 못했던 물량을 바로 미분양이라고 하고요. 그나마 미분양은 지역별로라도 어느 정도의 대강의 통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계약은 전혀 다르죠. 미계약은 분양에 나섰습니다. 분양을 받겠다면서 청약 접수를 해놓고도 당첨이 됐는데 주택계약을 하지 않은 물량입니다. 이 미계약 물량은 전혀 통계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계약이 위험한 이유가 있죠. 미계약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청약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판매되지 않은 물량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 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분양가를 감안하고도 여러분들은 분양을 받았죠. 하지만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면서 나중에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미계약이죠. 실제 이 미계약이 발생했던 사례는 많습니다. 지난 10월 강남의 한 아파트가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이 당시 평균 청약 경쟁률이 21대 1이었는데 이렇게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약을 하지 않았던 주택을 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미계약 건수가 수십 건에 달했죠. 지난 8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분양을 실시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1순위 청약 경쟁률은 45.8대 1이었습니다. 집 한 채를 사겠다면서 45명이 뛰어들었는데 이 아파트에서도 실제 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30%에 그쳤죠. 나머지 70%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미분양 물량이 남았죠. 같은 기간 부산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8.3대 1이었습니다. 집 한 채를 사겠다고 28명이 뛰어들었지만 실제 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70%에 불과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30%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 아파트가 인기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 청약 경쟁률은 조작까지도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죠.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는 1년 이상 일정 금액의 돈을 청약 통장에 넣어놔야 되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6개월 이상을 일정 금액을 청약 통장에 넣어놔야 됩니다. 하지만 2순위부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2순위는 청약 접수하는 비용 10만 원만 있으면 청약 접수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건설사에서는 자신들의 분양 아파트가 인기가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청약 알바를 고용합니다. 청약 알바들이 청약 접수만 해놓으면서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 것이죠. 마치 이 아파트가 인기가 높은 아파트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이렇게 불확실한 조작 가능한 청약 경쟁률조차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라는 홈페이지를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계약, 실제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건수, 즉 실제 이 아파트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이 미계약 건수는 우리는 눈으로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미계약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높은 분양가를 감안하고도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양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실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미계약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남은 것이죠. 건설사들은 이런 미분양 물량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샀던 이 아파트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분양 물량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뜨거워지고 있는 이 분양 시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죠. 다만 우리가 청약 경쟁률만 믿고 피땀 흘려 번 돈을 무턱대고 넣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청약 경쟁률뿐만 아니라
미계약 건수, 즉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계약을 했는지 이 실제 계약 건수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약자입니다. 하루빨리 실제 계약 건수, 이 아파트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실제 계약 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랍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